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추석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추석을 즐겁게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기가 다소 그 분위기가 가라앉은 한 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고통의 십자가로 새롭게 출발이 되는 장을 여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전 인류는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저는 교육 강의 프레젠테이션 분야에 이제 방송 기술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이 추석 추수감사의 의미의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묘하게 제가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썼던 줌과 같이 이렇게 줌에다 또 구글 미드업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디스코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써보면서 아주 그 새로운 문화다. 마치 우리가 그 BTS 음악을 보면서 저희 같은 좀 나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광분을 할까 하는 그 메시지, BTS의 철학과 거기에 있는 문화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디스코드는 정말 문화적 충격을 주는 새로운 컨셉의 SNS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소위 이 언택 시절의 어려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찾게 되고, 그 찾는 것 중에 이제 줌도 나오게 되고, 줌은 뭐 3-4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맞이하지 않았다고 보면, 이 디스코드 역시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특히 그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팅, 또 화상회의, 오디오, 동영상, 방송 얘기까지 하나의 문화 공간을 제공해서 더 많은 소통의 공간을, 항상 자기의 공간을 놓고 거기에 오면 자기가 있게 되는, 또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 항상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콜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공간을 공유하게 하는 컨셉으로 언택 시대의 새로운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그 언택 프레젠테이션 다림이 저희가 이 시대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언택 시절에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이 엊그저께 방송을 했던 이 소위 그 줌 혹은 디스코드 혹은 구글 미팅 미드업이라고 그러나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의 소위 미팅 공간을 이제는 미팅 공간이 아닌 새로운 이제 문화 공간, 즉 만남의 교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다림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커피숍에서 미팅을 했다고 하면, 줌을 가지고 미팅을 했다 그러면 줌의 아이스튜디오, 또 디스코드의 아이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그 공간은 교실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에서도, 또 그것을 통한 방송 미디어 플랫폼이나 스카이프 중과 같은 화상회, 옛날에 이제 스카이프가 있었는데 그때는 피어투피어 3G 이전 시대에 정말 획기적인 동영상 플랫폼이었죠. 이것이 3G 4G를 넘어가면서 5G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미팅이다, 원투원 화상이 아니라 원투엔, M2M의 이 공간을 제공하는 이제 웹엑스보다 더 파퓰러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집어넣는 컨셉의 줌과 같은 것으로 가고, 뭐 디스코드도 마찬가지 아주 편하게 여기 있는 것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커넥션 프로그램의 교실을 보여주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다림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4000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지금 제 책상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그 운영하는 거 없이 활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제가 그 방에 디스코드 줌이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제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장면을 보면서 눈높이죠. 학생들이 보는 강의를 제가 보면서 수업을 하고 거기 학생들이 나오고 또 칠판에 나오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든 것이 아이스튜디오다. 특별히 이번에 추석과 더불어서 다림에서는 아이스 4000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방송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공간이 비록 코로나로 단절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4G 플랫폼과 스마트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간 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 웹엑스, 줌 등이 연결했다고 하면 거기에 이와 같은 교실, 멋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제품 기술을 출시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림이 여러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보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목사님의 복음을 세계 구석구석까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을 문화를 만들었고 이 장비를 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칠판 하듯이 마우스로 혹은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로지텍에 있는 포인터를 가지고 하면서 다음 장 다음 장을 넘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장비 사용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순간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강의 장치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봐야 될 선생님과 동시 눈맞춤이 되는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드는 제품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 온택 수업 시대를 열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하듯이 실시간으로 되고 너무나 혼자서 쓰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도 그냥 강의할 때는 파워포인트만 꽂고 수업하면 된다. 매우 중요한 비대면으로 하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더 낫게 됐다고 하면 그동안 5000년, 6000년 동안 사용되었던 교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교실과 같은 그러한 그 알지브라를 가르쳤던 시대의 교실 문화가 이제는 칠판이 나오는 200년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온택 수업 방식 거리와 시간과 공간 선생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에 가야 됐고 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교실에 와야 했던 그 문화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30만의 한국 선생님과 전 세계 3천만의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이제는 온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녹화, 자동 스위칭, 회의, 방송이 동시에 되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이것이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공간의 강의 장치다.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스마트 강의 장치는 이렇게 가상 교실에서 가상 공간에서 선생님이 거기에 들어오고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칠판이 있어서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강의 스위칭을 인공지능의 PD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공간에 수업하는 새로운 방식이 앞으로의 새로운 강의 장치, 스마트 강의 교실이 된다. 그동안 방송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혹은 스튜디오에서 와서 제스처를 통해서 토크백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서 했던 방송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은 아무도 없는 데서 선생님이 혼자 하는 방송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이 만들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언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거기에 다양한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운 한가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에 더 보람있고 더 의미있는 만남의 공간, 이제 가족이 멀리 있어도 만나러 가지 않고 항상 만나는 이 디스코드와 같은 미팅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생각이 아닌 함께 있는 생각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가위 정말 즐겁고 보람있는 한 해, 이번에 이 코로나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된 예수님의 의미를 찾듯이 새로운 문화와 기술로 이 시대를 더 현명하게
만남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마트 공간에서 더 많은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코로나 극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